오랜만에 더빙으로 돌아온 문향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로즈와 버건디 색감이 낭낭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유니콘 에센스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수분감을 채워줄게요. 사실 이 단계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때 저의 인생 파데였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래스팅 실크 파운데이션을 써줄 건데요. 오랜만에 썼는데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커버력이 엄청 높진 않지만 정말 고급지고 실키한 피부 표현과 예쁜 무너짐이 엄청난 장점인 파데입니다. 좀 더 정교하고 얇은 피부 표현을 위해 브러쉬를 사용했는데요. 이 수화도로 브러쉬 초보자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결제곳도 정말 안 남고 브러쉬 모의 양이 많고 짧동해서 컨트롤하기 쉬운 편이에요. 같은 브랜드의 파워패브릭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요거 발림성이 우선 무지 좋고요. 무엇보다 정말 얇고 커버력 높아서 넓은 부위를 가릴 때 쓱쓱 바르기 아주 좋더라고요. 전 항상 바르는 부위인 다크서클 존과 전체적으로 양감을 주기 위해 이마, 코, 턱 그리고 팔자에 넓게 올려줬어요. 같은 브러쉬로 블렌딩해주고 결자국을 완벽하게 없애주기 위해 브러쉬로 살짝 통통 튕겨가며 두드려줍니다. 컨실러까지 다 바르고 나면 얼굴이 정말 도자기 느낌의 윤광이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요즘엔 유분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외출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글립스에서 새로 나온 입자가 아주 고운 투명한 파우더인데요. 개인적으로 모공을 가려준다거나 요철을 잡아주는 느낌보단 정말 유분을 싹 하고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한 파우더예요. 오늘 눈썹은 조금 밝게 연출해줄 거라 초콜릿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했어요. 이 바비브라운의 아이브로우 브러쉬는 벌써 4년째 써오고 있는데 정교하게 라인을 딴다는 느낌보단 발색이 잘 되게 도와주는 템이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쉐이딩은 정말 가볍게 윤광만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줄 거라 가장 옅은 색을 골랐고요. 광대와 턱 그리고 이마 위주로 살짝씩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턱 끝에 양옆을 목과 연결해서 쉐이딩을 넣어주면 V라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제품도 아주 요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헤어스틱 중에 가장 묻어남이 적고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 민망스하지만 살짝 빈 곳에 이렇게 헤어스틱으로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면 확실히 얼굴 라인이 정돈되어 보이고 이마도 더 볼록해 보여서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로즈 컨투어링은 정말 지겹도록 보여드린 삐아 제품으로 할게요. 오늘은 눈화장을 조금 뾰족뾰족하게 힘을 줄 거라 콧대는 너무 날렵한 느낌보단 적당히 두꺼운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입술 밑과 코 밑에 그림자를 넣고 콧볼도 쓸어줘서 전체적인 코 사이즈를 약간만 줄여줬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이 메이크업. 로즈 컬러와 버건디 컬러로 이루어진 에뛰드 신상 팔레트 로즈밤을 사용했는데요. 가장 넓은 영역에 바르는 베이스는 무펄의 톤 다운된 로즈 컬러를 발라줄게요. 아이홀까지 넓게 발라주고 언더 전체에도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다음은 손가락을 이용해 펄이 들어간 피치 섀도우를 쌍꺼풀 안쪽에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언더는 조금 더 정교하게 바르기 위해 브러쉬로 너무 두껍진 않게 점막 가까이에 발라줬고요. 오렌지 골드, 화이트, 그리고 핑크색의 다양한 글리터들이 들어간 섀도우를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얹어줄게요. 좀 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무펄의 짙은 팥죽색을 언더 점막 아주 가까이에 얇게 아이라이너를 그리듯 올려줄게요.
삼각존 영역은 좀 더 아래쪽으로 색을 블렌딩 시켜 밑에인 효과를 줍니다. 눈 앞꼬리 쪽에도 같은 색으로 음영지게 만들어 눈이 좀 더 트여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 끝으로 갈수록 색을 위로 블렌딩 시켜주고요. 가장 튀는 두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눈두덩이 가운데 톡톡 두드려 좀 더 화려한 무드를 만들어줄게요. 경계선을 확실히 없애주기 위해 베이스를 발랐던 브러쉬로 풀어줬고요. 좀 더 확실하게 언더를 강조하고 싶어서 짙은 버건디 컬러로 언더 점막 가까이에 한 번 더 컬러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버건디 컬러로 언더를 강조하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몽환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토니모리에서 나온 신박한 리퀴드 아이라이너인데요. 납작하고 굵은 쪽으로 그리면 아이라이너를 도톰하게 그릴 수도 있고 붓을 옆으로 눕혀 아주 가늘게도 그릴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살짝 꼬리가 올라간 형태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평소와 다른 디자인으로 라인을 그릴 땐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모양 따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강렬한 느낌을 풀어주기 위해 같은 버건디 컬러랑 방금 그린 아이라이너를 블렌딩 해줬어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낭낭하게 바짝 집어 올려줄게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 메이크업의 나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즈 브라운의 컬러 마스카라를 입혀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브라운이나 버건디 컬러로 마스카라를 발라주면 그냥 블랙 컬러를 올렸을 때보다 좀 더 신비하고 몽환적인 무드가 연출되더라고요. 언더를 꼭꼭 발라주는 게 포인트고요. 저는 찐득하게 바르기 위해 한 코트 올리고 완벽히 마른 뒤에 두 번째 코트까지 올렸습니다. 이 페어칩 컬러 정말 너무 예뻐요. 오렌지 브라운 컬러가 정말 분위기 있고 아주 그윽한 느낌을 연출해주더라고요. 눈화장이 오늘처럼 꽤 튀는 날엔 전 이렇게 점잖은 컬러의 블러셔로 눌러주는 게 더 좋고요. 볼 중앙보단 눈 가까이 사선 방향으로 광대를 감싸듯 블렌딩해줬습니다. 립은 매트한 질감의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발라줄게요. 라카의 이 스무스 립 틴트는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 엄청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게 특징인데요. 질감이 제가 가진 벨벳 틴트 중에 가장 가볍게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입술 전체를 꽉 메워 풀립을 연출해줍니다. 입술까지 완성했는데 역시나 눈썹 색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색과 비슷한 밝은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염색해줬어요. 저의 인생템 중 하나인 킬브로우 레커인데요. 뭉치지 않고 무엇보다 브러쉬가 작아서 눈썹이 얇은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전 그럼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